맛보고 가라고 그러는 거 처음 알아요. Okay. It's many of you here. Thank you. Amore mio, Brad Pitt 2.0. Hello. You're welcome. 이게 내용이 안에 얘가 뭐지? 입술. 아, 입술이구나. 잠깐만, 이거는 확대를 한번. 가운데가 입술이네. 아, 입술을. 가운데 입술을 만들어내. Brad Pitt? You're the first to tell me. But thank you. 에프라에서 캔디를 만드는 과정을 쭉 찍어봤는데 나중에 다 끝나면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돼요. 각종 가운데 이 동그란 거가 입술, 방금 우리가 먹은 거는 입술 모양이었고, 여기 지금 있는 거는 하트 모양이고요. 또 어떤 걸 보면은 포도도 있어요. 이렇게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 그 가운데 모양을 여러 가지로 연출해냅니다. 가운데 내용을. 색깔도 다양하고요. 에프라의 유명한 캔디 만드는 그 공장 겸 가게인데 저기서 붉은 그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뽑아내가지고 네, 참 신기한 게 저게 지금 딱딱한 그 고체형의 캔디인데 아가씨 예쁘다고 주고 나는 안 주네 아이 참 Please give me two men.
Thank you. 저도 하나 얻어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매장입니다. 캔디도 팔고 초콜릿도 팔고 하는 매장인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서 만든 캔디들을 색깔별로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전부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진열을 놓고 팔고 있어요. 각종 캔디, 초콜릿도 다 있고요. 여기 가게 이름이 Finest Belgian Chocolates라고 써 있는데 이게 벨기에에서 나온 전통인가 본데요. 초코토피아, 가게 이름이 초코토피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가게가 있어요. 프라하 틴성당 바로 옆에, 건너편에 있어요. 틴성당 옆골목에. 프라하 틴성당이 바로 저기 있죠. 틴성당 바로 옆골목, 칠레트나 거리라고. 이 칠레트나 거리가 옛날 왕의 대관식을 하고 프라하성까지 말을 타고 갔던 거리입니다. 이 칠레트나 거리에 있는 이 칠레트나 거리를 따라 저쪽으로 걸어가면 저기 검은 화약탑이 보이죠. 화약탑과 그 틴성당 사이에 있는 칠레트나 거리를 따라 보면 이 가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업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아까 이 동그란 게 크기가 엄청 굵고 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사탕 굵기로 계속 이 뽑아내다 보니까 저 본체도 많이 얇아졌네요. 이거는 지금 만드는 저 젊은 친구도 너무 잘생겼어요. 이 사탕 만드는 이 이벤트는요 거의 매일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도 한 3번이나 4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어제도 왔었는데 못 보고 왔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프라하에 있는 사탕 만드는 과정, 사탕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Thank you.